네, 다음 소식입니다. 군 복무 기간을 공공기관 승진 심사에 반영하지 말라고 기획재정부가 지시했습니다. 군필자를 역차별하는 거다. 양성 평등을 위해 당연한 조치다. 논란이 뜨겁습니다.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.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을 인정해줬고 일부 기관은 승진 심사에 해당 호봉을 반영하면서 군 복무 기간이 일종의 가산점 역할을 했습니다. 같은 해 입사했더라도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급여도 더 많고 승진도 빨랐던 겁니다. 기획재정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호봉으로 인정해 임금에 반영하는 군 경력을 승진 심사까지 반영하는 건 중복 혜택이자 차별이라며 승진 심사엔 반영하지 말라고 공공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. 근로자의 교육, 배치, 승진에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남녀 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얼마 되지 않는 그 보상이었는데 그마저도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상대적 박탈감 뭐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. 같이 공부하고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승진 기회를 준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미 군 가산점을 받고 승진한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. 당사자들은 반발을 할 수 있겠죠. 아니, 그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냐,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는 이럴 것 같은데, 그게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. 기재부의 이번 지시는 36곳의 공기업과 95곳의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